이제 뭐할 거냐면 메인 검색부터 먼저 해봅시다. 검색을 얘를 클릭을 하면 검색이 여기에 우린 디자인이 안돼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걸 했던 거. 자, 얘 이렇게 검은색에 살짝 뒤에 비치고 그 다음에 인풋창이 이만큼 있고 그 안에 얘가 있는 걸로 하겠다고요. 자, 아까 디스플레이 난걸 왔던 거 이제 다시 풀겠고요. 얘가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로 할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내려온다라고 할 거냐면 얘 부모 HTML로 봤을 때얘 부모인 누구 메인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헤더의 스타일을 적어볼게요. 포지션 relative 하고요. 디자인 좀 잠깐 봅시다. 디자인을 보면 이 사이트는 위에 헤더가 뒤로 꼴딱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면 넘어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고정을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고정합시다. Fixed 탐령 저장하고 일단 볼까요? 자, Fixed를 주는 순간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자동으로 내용 너비가 잡히니까 얘가 너비를 다 쓰라고 해줘야 되겠죠? 너비를 다 쓰라고 Left 0 Right 0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다 쓰겠죠? 됐습니까? 자, Width 100%를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 Width 써버리는 순간 또 뭐까지 써야 될까요? 1차원 Width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써봐요. 그러면 Width 100% 써봐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바디에 스크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말이야.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아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저장 잠깐만 리셋에 플렉스가 원래 안 넘치게 돼 있나? 자 패딩을 줬어요. 양옆에 15픽셀을 줬고 위드를 100%를 주면 얘 크기는 몇이 될까? 다시 한번 확인 좀해 볼게요. 검사 자 지금 보면 마우스를 살짝 어디에다 올려 보시면 예 올려 보면 이상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패딩이 있고요. 여기도 패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확인되세요? 대신 얘가 픽스되어서 공간을 안 차지하니까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지. 공간을 차지한다면 가로 스크롤이 생길 거라고요. 색깔을 보시라고 색깔. 파란색은 여기 있잖아. 안에 있는 컨텐츠는 이만큼이라고요. 확인되었습니까? 뭐까지 줘야지 온전하게 얘 크기가 100% 안쪽으로 패딩이 15픽셀이 양옆에 있겠습니까? 박스 사이즈를 써야 되잖아. 그걸 쓰기 싫으니까. 그걸 쓰기 싫다고. 그래서 라이트 0 하면 한줄더안 써도 얘 너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좀 전에 그리고 위드 100%였을 때는 저 검색 버튼도 옆으로 더가 있었다고요. 요거. 얘가 이 위치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위드를 주는 것보다는 물론 줘도 되긴 하지만 박스 사이즈까지 또 다시 줘야 되니까 불편해. 지금의 이유에서. 아니 지금은 위드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박스 사이즈를 안 써도 되는 거지. 위드는 항상 누구랑만 더해줘요. 위드 값을 지정한 거랑만 패딩이 더해잖아. 위드가 있을 때 패딩이 있거나 보더가 있으면 더해지는 건 누구? 기본값이 위드에다 더해지는 거니까 위드가 없으면 안 더해진다고요. 합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 얘를 기준으로 누구를 폼을 디스플레이 나냐 아니라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 해줍니다. 그럼 얘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게 메인 헤더니까 메인 헤더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죠? 얘가 위에 딱 숨어 있다가 내려오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은 탑 값을 100% 놓을게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100%요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나올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올 준비가 된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지금은 임시로 보고 디자인을 하려고 100% 해놓은 거예요. 기본값은 0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숨길 거니까. 오케이? 자, 너비를 주고. 얘도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너비가 잡힐 거니까 얘도 left 0, right 0
똑같이 안쪽에도 패딩을 주지요. 패딩 이렇게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자고요. RGBA 검은색에 0.7% 정도 줄게요. 그 안에 요소들이 가로로 배열된다고요. 이거 안에 요소들도 가로로.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풋이랑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인풋이랑 버튼이 가로 배열되게 할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다고요. 양쪽 끝에 붙일 거니까 마찬가지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겠다고요. 오케이. 자, 선언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위아래 패딩 살짝만 더 줄게요. 위아래 10픽셀 정도 줘볼까요? 안에 있는 이제 인풋과 누구의 스타일 잡으면 됩니까? 저 버튼의 스타일 잡으면 되겠죠? 자, 메인 헤더 안에 폼 안에 인풋. 메인 안에 폼 안에 인풋. 자, 라인 하이트를 줘서 자연스럽게 높이가 나오게 할 거고요. 16픽셀 대비해서 글씨가 조금 공간이 있게 할 거니까 21픽셀 정도 해볼게요. 우리가 폰트 사이즈가 21 정도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둔 게 이쁘겠다. 27 정도 해볼게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 아니 이 인풋은 여기 바로 전까지 채워지게 해도 되고 또는 그래 저건 그냥 검은색 화면 위에 서치가 올라오는 걸 할게요. 여기까지 쓰는 걸로 해봅시다. 끝까지. 퍼센트를 주면 자 버튼의 크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걸 퍼센트를 주면 제가 뭘 고민하는 거냐면 위드를 한번 줘볼게요. 위드 한번 80% 줘보시겠습니까? 인풋의 너비를 지금 80%라고 줬어요. 그러고 화면을 한번 새로 고침해볼게요. 이러면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냐면 이 공간이 계속 어떤 땐 넓고 어떤 땐 좁을 거라고요. 물론 이게 핸드폰 사이즈이긴 하지만 핸드폰도 미묘하게 여기에 간격이 달라질 거라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버튼 사이가, 지금 이 버튼 사이가 10픽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버튼의 스타일을 먼저 잡아볼까? 폼 안에 버튼. 백그라운드가 없고, 백그라운드는, 원래 버튼은 백그라운드도 있고 보더도 있지요? 둘다 없앨게요. 난. 보더도 원래 있는데 보더도 없어요. 난 또는 0 해도 되고 폰트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27픽셀 위에 서치가 몇이지? 준적 없으니까 16이겠지? 네, 너무 작은데 21. 네, 조금만 키울게요. 됐습니까? 자,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요 버튼의 크기가 몇이냐면 지금 SVG로 들어오고 있고요. 21 정도 잡히고 있네요. 너비도 21 정도 잡히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만약에 이 인풋에다가 너비를 100% 하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그러면 지가 쓸수 있는 공간에서 너비를 다 쓰네요. 요렇게. 플렉스라서 얘가 넘치진 않는군요. 만약에 이게 플렉스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저 서치 버튼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얘가 공간을 다 쓰면 서치 버튼 나올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몇 픽셀을 뺄 거냐면 10픽셀을 빼려고요. CARC 마이너스 10픽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워낙에 100%가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도 지금 밀려서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100 가지고는 택도 없네. 자, 100은 여기까지가 100이에요.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얘가 아까 21이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지금 여기까지가 100%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거니까 얘 버튼 너비가 아까 21이었으니까 31 정도, 30 정도 빼볼게요. 그래도 안 들어와? 잠깐만요. 인풋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쓴 순간 얘는 블랑 요소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비가 움직이는 거 맞고 잠깐만요. 왜안 줄어들어? 아, 100%가 어디까지 겠냐면, 자, 퍼센트는 부모가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부모는 지금 여기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공간까지 계산을 해서 40 정도로 주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40 정도로 바꿉시다.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라우저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브라우저의 너비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 간격을 만들 수가 있겠다고요. 자, 얘가 언제 나와야 된답니까? 일단은 너무 각지니까 안 이쁜 걸 포도 레디우스 좀 줄게요. 4픽셀 정도 줍시다. 보더 없앨게요. 인풋에도 원래 보더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줍시다. 얘의 너비를 주고 빼도 되고요. 얘를 100%로 한 다음에 버튼의 너비를 늘려줘도 돼요. 그죠? 얘가 여기까지 닿죠라고 해도 늘려도 되죠. 자, 숨길게요. 탑값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폼은 이렇게 해서 뒤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낮출게요. 인덱스도 낮추겠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로 낮춰봅시다. 더 낮춰야 되겠네. 안에 있는 컨텐츠, 잠깐만. 얘가 헤더 앱이죠. 메인 헤더에 가서 1 해봤자 저게 밑으로 깔리려나? 메인 헤더에 가볼까요? 메인 헤더에 가서 인덱스를 1 해봤자 밑으로 안 깔릴 것 같은 예감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게 뭐냐면 메인 헤더에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메인 헤더에 누굴 띄운 거냐면 안에 있는 컨텐츠만 띄운 거예요. 살짝 박피한 거라고요. 그 사이에 그 컨텐츠를 위로 띄운 거 사이에 누굴 넣었냐면 얘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맨 밑에 배경이 있고요. 이게 메인 헤더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라인이어 그래디언트를 한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올라오는 거냐면 컨텐츠가 올라와요.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뭘 넣은 겁니까? 폼을 넣은 거니까 배경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에이, 이템을 잘못 짠 거지. 자, 지금 얘를 누구 밑으로? 얘 밑으로. 그러니까 저 라인이어 그래디언트로 배경 밑으로 깔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없냐면 여기에 배경이 있고 얘는 그 위에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위에 지금 얘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너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div 헤더의 이너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헤더의 이너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헤더에 일어나는 녀석을 만들고요. 그 안에 이것들을 모두 넣을게요. 좀 전에 만든 것들을 다 어디에 넣냐면 얘한테 넣을게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이제 누구한테 넣을 거냐면 메인 헤더에 넣지 않고요. 헤더의 이너에 넣을 거예요. 헤더의 이너에는 별도로 포지션이 없습니다. 포지션이 없게 할 거고 메인 헤더에는 z인덱스 1이 있어요. 그럼 누굴 띄우겠다는 거냐면 얘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컨텐츠 요거. 메인 헤더로 옮겨 볼게요. 저장합시다. 헤더의 이너로 하겠다고요. CSS에 가서 얘한테 줬던 저 배경색이나 그런 것들을 잠깐 이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그대로 카피해서 메인 헤더의 누구 헤더의 이너라고 하겠습니다. 헤더의 이너라는 녀석을 만들고 얘한테 높이가 있고 배경이 얘한테 있고 패딩도 얘한테 있고 대신 뭐만 얘한테 없냐면 포지션이 얘한테 없어요. 포지션을 빼요. 인덱스도 빼요. 그러면 포지션이나 얘는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면 메인 헤더한테 줍니다. 자, 메인 헤더는 어쨌든 픽스드 해서 화면에 위에 고정되라고 했고요. 메인 헤더의 컨텐츠는 살짝 위로 띄워졌어요. 누구까지 띄운 거냐면 저 라이니어 그래디언트 있는 얘까지 띄운 거라고요. 살짝 위로 띄웠어요. 그 밑으로 누가 깔리게 할 거냐면 폼 얘가 깔리게 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1 해서 깔리게 해볼게요. 얘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여전히 누구? 메인 헤더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도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탑 값을 다시 100%로 해볼까요? 폼에 가서 탑 값을 다시 100%로 했을 때 밑에 나오나 보자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다시 0으로 바꿨어요. 메인 헤더는 고정할 용도, 기준이 될 용도로 클래스명 메인 헤더에는 스타일을 잡아주고 그 안에 누구한테 이너한테다가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줬어요.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가로배열을 해서 있으라고 했고 얘는 포지션이 앱솔루트 누굴 기준으로 가까운 부분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거 얘가 아니죠. 얘지 않습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게 되겠다고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요걸 클릭하면 얘가 내려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폼이 내려오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누굴 클릭하면 얘 어디 갔니? 네, 서치의 토글이라는 클래스 명을 클릭을 하면 누가 얘가 내려와야 된대요. 폼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 명이 있을 때의 컨셉으로 스크립트까지 모두 작성을 해주세요. 쓱 내려오게 해주십니다. jQuery 로드 안돼 있습니다. jQuery 로드 하시고 그냥 최신 버전 로드 하실게요. 자, CSS에서는 예, 폼에다가 뭐가 있을 때 폼에 액티브가 있을 때탑 값이 몇으로 100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 해서 탑 값이 바뀌는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is in 또는 out 해서 등속이 아니라 살짝 완급 조절이 있게끔 바뀌라고 해줬어요. 자, 폼에 액티브라는 클래스 명이 있을 때니까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해서 얘한테다가 요 요소에다가 폼만 넣어주면 되겠, 아, 액티브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메인 헤더는 메인 헤더 안에 폼에서 일단은 헤더라고 해서 변수를 잡든가 해볼게요. 자, 우리가 JS 폴더 안에 main.js가 없지요. 만들어서 해볼까요? main.js. 자, 일단은 libraries를 준비를 해야지. code.jQuery. 닷컴 미니파이드 주소 HTML에 가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로드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js에 와서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일 해서 누굴 클릭하면 CSS가 더 빠르겠다. 폼에서 아니다. 폼 안에가 아니지. 서치의 토글을 클릭하면 이네요. 서치의 토글을 클릭하면 변수명 서치 토글 변수 잡았고요. 얘를 클릭하면 누구? 폼 서치에 폼이 나타나래요. 해서 누굴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누가 서치 폼에다가 클릭할 때마다 클래스 명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토고 클래스 액티브 끝.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인덱스는 이렇고 CSS는 저렇고 메인.js는 이렇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아예 밑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저를 입력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여기서 탭을 걸면 여기에 포커스가 걸리긴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하고 보면 탭
내부적으로는 탭이 아마 걔한테 걸려 있었을 거야. 근데 뭐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만약에 저게 링크고, 만약에 탭인데 저렇게 숨어 있으면 뒤에 숨어 있었겠지? 탭을 눌러서 글씨를 쓰면 지금 글씨가 안 보이지만 써지고 있겠지? 썼어요. 엔터를 때리면 폼이 먹겠지? 그걸 막고 싶으면 저 폼은 언제만 작동하라고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액티브가 있을 때만 작동하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되겠죠. 폼은 기본적으로 폼 안에 있는 버튼은 기능을 꺼버리고 디세이블드라고 해서 꺼버리고 그 다음에 액티브가 클릭했을 때 나왔고 그리고 액티브가 있을 때만 걔를 활성화를 해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여러분은 저런 게 나오면 탭을 눌러서 글씨를 한번 써보고 엔터를 때렸을 때 검색이 되나 한번. 자, 폼의 버튼을 비활성화를 시켜볼게요. 비활성화 시키는 건 폼의 기본 기능을 꺼버리면 되죠. 기본 기능에서 폼의 디스에블드 폼의 기본 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배운 적이 있냐면 프롭 얘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튼의 프롭을 이용해서 얘를 뭐로 하겠다고? 디스에이블드 하겠다고요. 간단히 생각나는 키워드만 입력을 해보면 나오겠지. 요거 프롭의 디스에이블드의 true라고 해주면 되겠다고요. 그죠? 됐습니까? 앞에 요소는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버튼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럼 열자마자는 어디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여기 폼 안에 있는 find 해서 누굴 찾아? 버튼을 찾아요. 버튼을 찾아서 probe를 이용해서 얘를 꺼버리겠다고. 얘의 기능 자체를 꺼버리자. 그러면 안 보이지만 지금 저 버튼은 엔터를 때리든 또는 뭐 탭을 걸어도 얘 포커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저게 언제 활성화되어야 합니까? 클릭을 해서 얘한테 액티브가 생기면 그때 얘를 어떻게 false라고 바꿔놓는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나 볼까? 클릭을 했을 때 얘가 클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숨어 있을 때는 제가 다시 디스에이블드 하라는 얘기가 없네? 안 그래요? 괜히 말 꺼냈는데? 다시 디셉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클릭을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써야 되네. search 폼에 뭐가 있으면 has 클래스에서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할 일, 없으면 할 일.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고 다시 클릭을 하면 다시 검색이 안 되게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세심한 방어 장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search form이라고 해서 메시지 커밋 했고요. 푸시 합시다. 해당 폴더에 가보면 GitHub에 잘 업데이트가 돼 있겠지? 네, search form 해서 업데이트가 잘돼 있습니다.